벼강록과 함께 중국의 2대 선서로 꼽히는 종용록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고 해설한 책, 종용록 강설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8권의 책 안에는 세상과 인간의 지혜, 불교의 선과 지혜가 집약돼 있어 선수행을 위한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전통 선수행법 묵조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종용록은 묵조선의 시조인 천동 굉지 선사가 100가지 화두를 설한 것을 13세기에 조동종의 선풍을 드날린 만송 행수 선사가 해설한 선어록입니다. 종용록은 벼강록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2대 선서로 이른바 조동선과 묵조선의 수행체계를 정립한 교재여서 선수행자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중국 선종사와 선어록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는 성본 스님이 40여 년에 걸친 연구와 정리 끝에 600여 쪽짜리 책 8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종용록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성본 스님의 종용록 강설은 중국 선승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설한 지혜의 법문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선사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역주 작업도 하고, 또 번역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선사상의 본질을 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해설도 좀 가미를 하고. 그래서 어록 공부의 기본 교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특히 이 책은 세상과 인간의 지혜, 불교와 선의 지혜 등을 살아 숨쉬는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고 해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본 스님은 종용록과 선어록을 공부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 수많은 선승들을 친견하고 선기의 지혜로 대화하며 걸림없이 선의 종지를 탐구하는 구도행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중국 선승들의 법문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분들의 지혜를 내 자신의 지혜로 다시 창조하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선승들의 지혜를 내 자신이 지금 자기 본분의 지혜의 생명으로 창조할 수 있는 삶을 이루는 재불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을 지금의 시절 인연의 중생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삶을 이루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동국대 명예교수 성본 스님은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중국 선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선종의 성립사 연구, 선의 역사와 사상, 선불교란 무엇인가 등을 집필했습니다. 성본 스님은 동국대 교수를 거쳐 지금은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종용록 강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